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8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바로 앞선 27장 말씀이 애가의 형태로 번영과 영화를 누렸던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할 것을 예언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이후부터 쭉 진행되는 28장 말씀에서는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 두로 왕의 멸망을 노래하는 애가가 선포됩니다. 이미 27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두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두로는 당시에 수많은 상업 식민지를 두었으며 그 중에 가장 성공했던 예가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는 카르타고였습니다. 이 두로를 페니키아의 성읍들 중에 제1의 성읍으로 발전시킨 왕 에트발의 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했고, 또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 왕 요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이방의 종교적 영향력이 깊게 이스라엘 속에 침투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두로의 죄들로 인해 선지자들은 두로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고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하고 또 주종 관계를 맺어 복속시켰으며, 바벨론의 2차 공격에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이 두로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한 뒤약 260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26장, 그리고 27장,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28장 말씀까지 무려 성경의 3장에 걸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에스겔 29장, 그리고 30장, 31장,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이 나라들이 당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죄와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그이 두로와 애굽의 왕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신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중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곧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점에서 이 왕의 권위가 확보되었던 것이죠. 반면 애굽에서는 왕 자신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의 왕권의 개념은 본래 메소포타미아의 그것과 유사했지만, 이 애굽과 밀접한 무역을 통해서 아마 그 문화를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또한 무역을 통한 부와 또 여러 가지 영화를 얻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은 2절의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의 왕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 것이죠. 특히 지중해를 통해 그 여러 가지 바다의 무역업을 통해서 이 두로가 성장을 하다 보니 마치 바다 가운데 자기가 딱 자리를 트고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척 할지라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두로의 왕도 곧 사람일 뿐이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로의 왕에게 깨쳐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일이 잘 풀려가고 그리고 어쩔 때는 하물며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들을 보면 신이 나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한창 교구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런 몇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잘된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에 빠지고 또 자신이 연약해졌던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죄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오고 마치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된 이 두로의 왕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두로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리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성공과 번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두로는 그것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교만과 광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파멸할 운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많은 재물로 교만해서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놓았다는 표현으로써 두로가 바다로 둘러싸여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소개된 두로 왕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두로의 이토바알 2세라고 합니다. 이 두로 왕의 교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 자신을 치켜세운 것은 불과 자신의 운명을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둔한 두로를 조롱하기 위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저 그의 지혜는 돈 버는 기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절 중반부에 자신의 자리를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두로 왕의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신의 거처라고 생각했던 장소를 이제 두로 성으로 옮기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 왕의 이 말은 곧한 나라의 왕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대 세계의 정치, 종교적인 패권을 자기가 움켜쥐겠다는 야심에 찬 공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한 두로 왕의 이런 말들은 곧 당시 세계사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가지게 된 부와 여러 가지 영화로 인해 세상 나라들에 대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교만하여지고 또 마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인 양 행세한 것입니다. 특별히 3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대로 그는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 왕이 자신의 지혜와 재력 그리고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교만하여 단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한 것일 뿐,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인 인간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말씀하시면서 두로 왕의 교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 왕을 빗대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일컬어 다니엘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지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그 지혜로 부와 명성을 얻고 호의호식하면서 말년에 타락의 길을 간 것에 비해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적어도 네 명의 왕을 섬기면서도 끝까지 겸손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자인지는 이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할수 있게 된몇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교만을 불러오기 십상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에 걸쳐 결국 죄의 근본은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 가장 기본 지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그 자체도 범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죄의 또 결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만에는 반드시 패망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잘될 때, 그리고 근심과 걱정보다는 평안할 때, 그럴 때 도리어 깨어 있어서 교만으로 인해 실족치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꾀를 내기도 하고, 또 명철과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에 대한 해결과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뒤에 그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로 왕이 범했던 교만과 이 강포와 또 불의와 이 모든 죄 몫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의 연약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교만을 넘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된 지식과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더 심하게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리고 주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나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인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승리를 선포하기 이전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죄와 허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깊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이 기도가 주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공동기도문 5번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내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교육부서의 교역자, 교사,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또 오늘까지 진행되는 태아영아학교 12기에 참여한 부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